저희 집 둘째 딸 사랑이가 지금 5학년입니다. 3학년 때부터 축구가 재밌다고 해서 동네에 있는 축구 트래블 팀을 들여보내 줬습니다. 곧잘 재밌게 하던 아이가 4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축구를 안 하겠다고 떼를 쓰고 연습을 할 때마다 우는 겁니다. 안 가겠다고. 사랑아, 너 축구 좋아하잖아. 나 축구 안 좋아해. 친구들이 기다릴 텐데, 난 친구 없어. 나 혼자야. 축구 안 가. 3학년 때도 중간에 들어가 놓으니까 일찍 한 애들은 더 빨리 하거든요. 좀 늦은 데다가 또이 오클랜드는 다 백인 애들이라 혼자 아시안 거린 거예요. 사랑이가 특별히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몸도 좀 얇고 실력이 떨어지니까 늘그 제일 뒤에서 오른쪽 풀백만 보는데 또 여기 백인 축구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얼마나 깡이 좋은지 몰라요. 아주 막 공을 뺏으려고 막 맹렬하게 달려들고 몸싸움도 하고 막 심판이 막 자기 뜻대로 이 호루라기를 안 불어주면 막 소리도 치고 막 터프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사랑이는 딱 코리안 걸딱 부딪히면 아 어쩌다 이게 땅에 구르면 벌써 얼굴이 벌게 가지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누가 옆에서 건들면 막 눈물이 금방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캐릭터니까 그 터프한 아이들 사이에서 실력도 안 되는데 그 배겨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공도 잘못 차고 막 열심히 자기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랑이가 공만 잡으면 레이첼 빨리 패스하라고 막 패스하라고 하도 소리를 질러서 얘도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막 공만 잡으면 아무도 없는데 무조건 패스를 해버려요. 우리 팀한테 실수해서 뺏길까 봐 뺏기면 바로 골이니까 풀백이니까 코치도 빨리 차내라 그러고 그 프레셔 때문에 얘가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또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은근히 보이지 않게 따도 시킨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픽업을 하러 갔더니 저 운동장 끝에서 마치고 오는데 애들이 다 둘씩 셋씩 막 제잘되면서 오는데 사랑이만 혼자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기가 싫죠. 제가 마음 한편으론 좀 안쓰러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고 얘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희가 평화한테 배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화는 사랑이보다 더 늦게 5학년 때그 트래블 축구팀을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평화도 늦게 시작했지, 또뭐 몸도 좀 가는 편이지, 뭐 여러모로 실력도 떨어지니까 들어가자마자 벤치 멤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시간 축구하는데 잠깐 들어가서 10분 뛰고 나오고 또 10분 뛰고 나오고 그것도 제일 뒤에 수비만 시키고 평화는 늘그 우리가 가면 뛰질 않아요. 중간에 이렇게 벤치 멤버로 잠깐 그렇게 하니까 아빠로서 좀 마음이 안쓰러워서 평화야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코치를 하면 얘도 그게 속상하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늦게 팀에 넣어줘서 자기만 실력이 떨어진다고 은근히 우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던 평화가 6학년, 7학년에 키가 쭉 컸어요, 애가. 그러니까 발이 빨라지더라고요. 스피드가 생기니까 그 기술이나 다른 부족한 게좀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전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가 8학년 때부터는 스타팅 멤버로 뛰고 지금 9학년인데 스타팅 멤버고 스트라이커예요. 제일 앞에서 게임 시작하자마자 전반전 거의 내 뛰다가 끝에 잠깐 벤치 멤버하고 바꿔주고 또 후반에도 계속 또 중간에 들어와서 끝까지 벤치 저 스타팅으로 뛰고 그러니까 이젠 뭐 평화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축구 이야기도 하고 뭐 유명한 선수 이야기도 하고 축구가 아주 그 평화의 그 페이보릿이 돼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평화가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 걔가 그 축구로 업을 삼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운동신경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힘들고 불리한 상황에서 포기하고 도망쳐버리지 않고 잘 견뎌내서 또 노력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걸 평화가 배운 거. 그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사랑이도 내내 징징대고 가기 싫어하고 하는 그 시점에 저도 아내하고 몇번 축구를 차라리 그만두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랑이는 그림 그리는 걸또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걸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고민도 했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기대가 있어서 계속 사랑이를 축구팀을 빼지 않고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5학년이 됐는데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팀에서 제가 볼 때는 실력은 제일 떨어집니다. 그런데 3학년 때부터 그런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팀을 떠나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이제 팀원들이 얘를 인정을 해주는 게 느껴져요. 친구가 생겨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는 사랑이를 같은 팀으로 인정하고 사랑이도 뭐 열심히 하니까 나름 실력도 조금은 늘었고 그러니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가을 지금쯤이면 시즌이 이제 곧 끝이 납니다. 그럼 겨울에는 밖에 추우니까 안 하거든요. 그 겨울 비시즌 동안에 원하는 아이들만 신청을 받아서 그 인도어에서 또뭐 리그를 몇개 만들어 줘요, 게임을. 그걸 할 애들만 신청을 받는데 사랑이한테 너 겨울에도 좀 해서 실력을 좀 보완해야지 그러면 안 해. 왜? 나는 시즌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비시즌을 왜 하냐고 막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혹시나 싶어 물어봤어요. 사랑아, 윈터리그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Sure. Why not? 그걸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에밀리하고 이거 팀 만들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윈터리그 한다고 막 지랄지랄 떠드는 걸 보니까 완전히 4학년 때하고 바뀐 거예요. 사랑이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니까 그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참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기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를 배운 게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학년 때 사랑이가 그렇게 울며 징징대며 보냈던 시간이 사랑이에게는 결코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릴 때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이제 칼리지 가고 직장 생활하고 혹은 사회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축구팀에서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시련, 도전을 인생에서 마주할 텐데 그때마다 울고 도망치고 포기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그걸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사랑이가 배운 것, 그게 가장 큰 소득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이가 울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은 결코 불행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고 저도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사랑이에게 더 복된 시간이라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피 우는 것을 불행한 것이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울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행복한 일이며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일까요? 애통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여러 애통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죄에 애통하는 이들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이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죄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고 죄는 또 그 대가 심판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숨기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피하려고 하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문득 나의 잘못을 깨닫고 막 화끈거려서 얼굴이 낯뜨거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을 경험해 본 적이 다들 있지 않으신지요? 죄는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죠. 그런 죄를 깨달은 자각한 이들은 그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시 51편은 그런 이들의 심정을 이렇게 소개하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해요. 상해요. 여러분, 사과가 상하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멍이 들다가 나중에는 썩고 벌레가 먹고 못쓰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멍들고 깨지고 상하고 병들고 못쓰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지요. 우리 죄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도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 119편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남이 죄 짓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모욕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속이 상하고 그러시겠죠? 다른 이들이 짓는 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 때에 의인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의 죄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다른 이들의 죄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두 번 맹세하고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제서야 달기 운 후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나와서 비통해하며 애통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죠.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주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런 그를 주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당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예수님이 그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여전히 당신의 제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잘못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그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격을 잃어버린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양을 먹여야 하는 내 제자인데 라고 세 번이나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를 위로해 주시죠. 제가 우리 사랑이의 야밤 셀폰 도난 사건을 말씀드렸던가요? 사랑이가 엄마 몰래 셀폰을 이불 밑에 뒤집어 쓰고 밤새 유튜브를 보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끙끙대는 걸 엄마한테 발각된 거예요. 혼이 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똑같은 일로 들킨 거죠.
제가 사랑의 방으로 가니까 문을 열고 사랑이가 울면서 팔 벌리고 저한테 달려오면서 아빠 나를 혼내주세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고 막 저를 덥석게 앉는 거예요. 그런 딸을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딸에게 아빠가 네가 약속을 해놓고 그럴 수 있느냐 이 나쁜 딸아 하고 말할 수 있는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사랑이의 그 모습이 꼭 내 모습 같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생의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잘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죄를 버리려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애통해하는 우리들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사랑이를 더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를 혼내달라는 10살짜리 딸아이를 아빠가 뭘 더 혼낼 게 있겠습니까? 사랑아 괜찮아. 다 힘든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어른들도 그 스마트폰을 손에 못 놔서 중독이 돼 살아가는데 그 아이가 10살짜리가 유튜브에 그 재미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몰래 안 보고 버티겠어요. 괜찮아.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잘 이겨보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재웠어요. 인간 아버지도 자녀에게 죄를 애통해하는 자녀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죄를 애통하는 자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로 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다고요. 상한다고요. 깨진다고요. 병든다고요. 마음이 못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져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환난으로 고통받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길에 환난 없는 이가 없지요. 예기치 않는 질병과 실패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인생의 쓰나미 같은 환란을 만나서 많은 이들이 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지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런 이들의 환란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곁에 서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자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환난당한 자들의 아픔을 조롱하거나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곁에 서 주십니다. 심지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조차도 주님은 네가 왜 그랬느냐, 네가 염치가 있느냐, 그 어떤 말로도 그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무지막지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여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죠. 이렇게 환난당한 자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비의 성품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하는 성품입니다. 오늘날 여러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당한 자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없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난당한 자 앞에 가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신방 가서는 무슨 혹시 회개 안 한 죄 없나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몸 아픈 것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더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아파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 안 해도 다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다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이라면.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졸지에 난민이 돼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져 버렸는지. 그 일을 두고 한국의 한 유명 목회자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동성애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설교를 한 것이 화제가 되었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무례함이요 무자비함입니다. 23만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재난을 겪은 나라의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무자비한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근에도 세월호를 가리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제물로 삼아 바다에 빠뜨려서 죄 많은 한국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설교한 유명 목사님의 설교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수도 영정 앞에 가서는 살아있을 때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할 말이 많아도 영정 앞에 가서는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는 고인의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 대한 예입니다. 그게 삶에 대한 마땅한 자세예요. 환난당한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후벼파는 난도질을 목회자가, 교회가 행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과 상관없는 무속적이고 편협하고 경직된 사고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환난당한 자 곁에 가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긍휼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당한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몰립니다. 그 상황을 창세기 21장이 이렇게 설명해 주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나가서 쫓겨나서 부엘셰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이 왜 쫓겨났는가
성경학자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표현을 성적 학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시기가 생겼겠죠. 내가 장남이고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나는 찬밥이 되고 우리 엄마도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 화가 나서 이삭을 희롱했을 수도 학대했을 수도 뭐 쉽게 말해 때렸을 수도 있겠죠. 네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 아니야. 네 잘못으로 쫓겨난 거 아니야.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창세기 21장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천사가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환난당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네 아들은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갈은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위로를 얻고 그 아들이 장성하고 결혼하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또 위로를 얻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당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심으로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도 위로받을 뿐 아니라 그 위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위로를 나누어주는 정도로 넘치도록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환난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들은 불의로 고통당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은 똑같은 내용을 더 자세하게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웃을 것이며 우는 자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죠. 이 우는 자가 누구고 웃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런 대조를 보여줍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는 자가 있고 웃는 자가 있습니다.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 웃는 자는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우는 자고 누가 웃는 자입니까? 이 대조를 통해 이 우는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는 자는 웃는 자들의 횡포로 인해 우는 자들입니다. 이 웃는 자들은 우는 자들을 착취하여 그 복으로 그 대가로는 웃는 자들이죠. 그 웃는 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울게 될 것이고 그 우는 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웃게 될 것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틴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지만 경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 그 영토 내에 하나의 그 자유로운 자유무역지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지중해 연안이 전부 FTA로 하나로 통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 안에는 로마 군대가 치안을 유지해줘서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국경이 사라졌어요.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이 됐어요. 모든 무역이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무역이 가능해졌는데, 게다가 로마가 구석구석까지 길을 닦아놨어요. 그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지중해 연안에 많은 산물들이 자유롭게 무역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레스틴도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엄청난 경제적 번영이 소수 지배자들에게 다 독점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인들과 로마의 총독과 그 군인들, 그들의 지배를 지지해주고 대신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한 헤롯 왕조와 그 관리들, 성전을 백성을 착취하는 도구로 삼고 부를 축적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의 지배에 침묵하는 대가로 중산층의 지위를 보장받은 바리새인들, 이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그들의 노동력과 기회를 착취하여서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시대였던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감당할 능력이 없는 백성들에게만 부과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를 가진 이들은 세금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울며 애통하며 병들고 못 먹고 치료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너희들을 착취해서 웃고 있는 저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로 그런 불의를 고발하다가 세례요한은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로마인들이나 그 지배자들, 헤롯 왕이나 그 예수님을 잡아넘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속죄의 죽음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멀쩡한 예수님을 잡아다 넘기고 잡아 죽이나요? 그들의 지배구조에 도전하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경에도 대제사장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백성이 평안한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소요라도 일으키면 로마가 또 반란군을 진압한다고 군대를 보내오고 이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복지와 지배구조 시스템이 다 뒤집어져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득권도 함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 인간만 죽어 없어지면 이 사회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대제사장들의 판단이고 실제로 그들이 한 말이 그대로 나오죠.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메시아에게 내리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을 선포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행하실 이 심판과 구원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을 계시록 7장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과거에는 정복자, 침략자, 독재자들이 군대를 앞세워 했던 압제와 착취를 오늘날에는 슈퍼 엘리트들이 시스템을 앞세워 더 견고한, 거부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슈퍼 메가리치들의 출현과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절망에 갇혀서 탈출할 길이 없는 늪에 빠져들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이런 시대에 정의를 위한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보일 때 예수님의 이 선언은 정의의 하나님이 잠들지 않으셨음을, 불의의 골리앗은 마침내 넘어질 것임을, 그리고 우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울고 있지만 담대히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애통의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